안녕하세요, 백스피입니다. 오늘 잠깐 어떤 분을 좀 가르쳤는데 좀이 부분도 좀 설명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바로 켰습니다. 고구찌가 30인 알판인데 9T가 있을 수도 있고 고구찌가 20T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30T인 고구찌를 가진 알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구찌가 넓어버리면 안쪽도 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이 안쪽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대각을 반듯하게 쳐주는 게 보기에 좋습니다. 눈에 금방 띄니까. 그래서 이 몰딩과 안쪽 고구찌 이렇게 대각을 자연스럽게 있는 이렇게 있는 이런 시공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5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공하고요. 양쪽에 여기 기둥이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대각으로 이게 지금 30 그러니까 3cm인데 맞나? 3cm 이건 이제 알판에 응용할 수가 있어요. 알판 같은 경우는 꼬치가 2mm짜리도 있고 1mm짜리도 있고 9T짜리 그렇게 있는데 똑같습니다. 이제 30전으로 해버리면 여기가 잘 보이기 때문에 대각으로 연기를 내줘야 돼요. 그냥 덮어버리고 덮어버리면 안에 싱이 두텁게 보여버리면 보기 싫기 때문에 위쪽부터 해보겠습니다. 벨트가 이쪽은 다시 떼야 되니까 될수 있으면 헬트를 할 때도 여기서 멈춰야 돼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쪽부터 해볼게요. 확대 일단 꼭지점 잡고 눌러주고 그라치고 대각선과 대각선 이렇게 그대로 따버리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목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9T 알판이에요. 1cm 일단 위쪽 부분 딸 테니까 이 아래를 이렇게 열어주고요. 일단 먼저 번 붙이는 이 밑장은 여기 안쪽을 연기를 내더라도 싱을 줘야 돼요. 9T만큼은 안으로 쏙 이렇게 말아 들어가야 되죠, 안으로. 그러면 자, 이 꼭지점에서 9T 꼭지점에서 9T 내려오고 이 안쪽에 있는 알판도 마찬가지예요. 대각으로 마주 보고 있는 이 꼭지점에서도 9T 내려오고 자, 이건 9T만큼만 넘어가는 거예요. 싱을 주기 위해서 9T 내려와서 약 2mm 정도 1cm 이상 12mm 정도 자, 기준을 잡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받침자가 필요합니다. 받침자 일단 이 꼭지점과 안쪽에 있는 알판 꼭지점 마주 보고 있는 꼭지점을 대시고 같은 두께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면 9T 내려왔어요. 여기도 꼭지점에서 9T 자, 이 꼭지점에서 안쪽에 있는 알파는 꼭지점에서 9T 내려오고 여기 바깥쪽에 있는 꼭지점에서 9T 내려오고 거기서 같은 길이로 똑같이 약 12mm 정도 내려와 줍니다. 그리고 이 장을 칼받이 위에 살짝 붙여요.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칼을 대고 커팅해 이렇게 누르고 여기서도 살짝 우겨져 있기 때문에 좀 펴면서 안쪽을 펴면서 그리고 위쪽을 자 여기서 이렇게 우선 여기 살짝 밥이 남았어요. 이렇게
이 부분, 이 밥을 이렇게 커팅을 해줍니다. 커팅을 해서 아래 이렇게 내려주면 대략 밥이 제가 조금 더 줬는데 한 4mm 정도 밥이 싱이 태워졌어요. 밥이. 자, 이렇게 정확히 밥을 태워주고 이제 커팅을 하면 돼요. 뭐 필요 없는 거니까. 동일한 길이로 구티를 내려요. 구티를 내리고 씽 줄만큼 조금 더 내립니다. 이쪽과 이쪽과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이걸 덮습니다. 자가 붙어져 있는 요 선을 커팅을 해요. 눌러주고 안쪽도 눌러주고. 커팅해서 아래로 내려주고. 이렇게. 대략 2mm 싱이 태워진 걸볼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덮는 거기 때문에 여기 꼭지점과 꼭지점을 잇는 정확한 대각이 나와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자, 이쪽 대각선과 안쪽에 있는 알판 대각선에서 정확히 9mm를 측정을 해요. 여기도 9mm, 이 안쪽 알판 꼭지점에서 이 안쪽으로 여기도 9mm. 같은 9mm로 측정을 하셨다면 이제 뒷 필름을 칼받이에 이렇게 부착을 시켜요. 그리고 자, 커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커팅을 해주고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쪽도 싱 밥을 2mm 줘야겠죠? 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 들어갈 거니까 이 안쪽 꼭지점에 지금 밥이 태워져 있어요. 일단 반드시 펴주고 선 눌러주고 여기를 반듯하게 쳐야겠죠? 바깥쪽 꼭지점과 안쪽 알판 꼭지점에서 이제 이쪽으로 9mm를 측정을 해요. 필름 덮어주시고 칼바지로 커팅. 위쪽도 이 몰딩도 정확히 대각을 쳐줘야겠죠? 대각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구지 안쪽에 정확히 대각이 들어간 걸볼수 있습니다. 이 몰딩 대각과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깔끔하고 좋죠. 안녕히 계세요.